우리 마마님이 물어보셨어요. 라이브 때죠. 우리 집안에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 거 상견례 때 얘기하면 되나요? 안 돼! 그 얘기만은 하지 마! 괜찮아. 상견례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. 요런 얘기 해야 되는지, 요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지. 자, 상견례 망치기 싫으면 그 입 닥쳐요. 돈 얘기하지 마. 자, 첫 번째, 맞아요.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삐삐. 진작에 각자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. 그 약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 그치? 돼요.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치. 남편은 남편의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대충 얘기를 하고 맞아요. 우리 집은 요 정도 해준대 우리 집은 요 정도 해준대 그래 그럼 또 엄마 아빠한테 또 가서 얘기를 하고 오케이가 되면 만나서 이제 그 이후 이야기를 하는 게 상견례 그렇죠. 자리인 거죠. 상견례 자리도 되게 불편하고 한데 그치. 거기에 더 불편한 돈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게 TV에서는 사실은 얘기해야지 TV에서 하잖아 카라카 전쟁에 나오는 상견례 아니야? 어 맞아 그래서 아니면 얘기는 들었어 들었는데 이 벼르고 가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저는 안 되겠어요 그런 신이 나온 드라마는 다 막장이잖아요 그렇지 전에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야지 부모님은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가는 느낌으로 맞아 다 얘기가 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치. 중간에 신랑 신부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지랖 금지예요 아니 왜 결혼 안 했어요 사모품각은 왜 그랬대 왜 애가 없어요 입을 막아야 돼 필요없는 말 하지 말고 이게 입을 많이 열수록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가 아니야 소개팅이랑 똑같은 거 같아 그러니까 매기깐 키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 분위기만 내주면 되는 거 같아 다시 음식 먹으면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. 뭐라고 잡아서 얘기를 하잖아 맞아 큰일 납니다 사동청자는 공무원 준비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어떻게 됐어요?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딸은 어디 나왔잖아 지금 뭐하고 있잖아 자식 자랑 과다 자랑 금지 그렇지 서로 자식을 칭찬을 해주고 맞아 내 자식 자랑하러 가는 그렇지. 게 아니라 그래. 이분의 자제를 자랑하러 가는 거지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하잖아 엄마? 으이씨 먼저 이겨서 말을 못하고 자랑하러 나왔는데 이 자리에 막 이러면서 짜증날 수 있다고 내 자랑만 하면 그렇고 이게 그게 되는 거죠 결국에 내 딸의 시어머니가 내 아들의 장모님이 될 사람인데 저렇게 자기 자식 끼고 돌면은 내 애한테 얼마나 힘들게 그래. 여기까지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상대편을 칭찬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래. 너무 이쁘게 키우셨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착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은 상견례가 될 것 같아요 상견례 끝나고도 파하는 분이 집이 되게 많아 여기서 어쨌든 서로의 집안의 내력 같은 거나 성향 같은 걸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. 엄마 아빠들은 딱 보시자마자 알잖아요. 저긴 안 되겠다. 그렇지. 조심해야 돼요. 그렇지. 그 다음에는 비교 금지. 비교? 둘이 둘째 며느리가 차를 해왔잖아. 그래. 애들 통해서 어떻게 할지 얘기 잘 들어보고요. 근데 우리 둘째 며느리는 뭐 해왔어요? 그래. 막 이런 거. 들어가는 거야. 시킬 거 뭐 시킬 거 이러는 거야. 그러면 둘째 며느리한테 받으셨으니까 안 받으셔도 되겠네요. 모른지 큰 며느리는 되게 싹싹하고 우리 새 애기도 잘해줄 거라고 믿어요 맞아 이런 거 있잖아 은근 눈치 주고 은근 압박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일부러 이런 얘기는 그 일자고 일부러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럼 야 만약에 너 우리 엄마가 내가 만약에 하영이를 했는데 거기 상대방에서 그랬어 뭐 당장 나는 일어나지 그렇게 하지 없지 비교하는 말이 되게 기분이 엄청 나빠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래. 왜 비교를 해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 사람 된 것도 아닌데 맞아 그렇지 비교 금지예요 비교 금지 마지막으로 술 조심 적당한 술은 조금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과한 술 있죠 근데 상견례 자식 술을 마셔? 마시죠 그래? 술 때문에 또 필요 없는 말이 나오거나 그치. 실수가 탁 나오면 이걸 다시 이렇게 이게 아무리 주사가 없더라도 술을 먹으면 실수하게 되죠 기운을 빌려서 어떻게 칠지를 몰라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너무 부담이 또 조심해야 될 거 뭐 있을까요? 신랑 신부는 주둥이 가만히 있고 적당한데 발표를 하는 거지 상견례라는 게 어쨌든 다 얘기는 하고 서로 얼굴 보자 하는 의미로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.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둘이 이제 신랑 신부 눈치를 주고받고 지금? 아 저희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괜찮으시나 요 시기에서 요 시기쯤에 결혼하려고 한다 괜찮으세요? 뭐니 해도 그 전에 다 정해오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, 이 자리는 밥만 먹는 자리가 그렇지. 좋잖아 얼굴 보고 밥 먹는 자리 요즘에는 결혼하는 그 단계가 상견례에서 뭐 날짜를 정하고가 아니라 미리 날짜랑 예식장 다
잡아놓고 인사 상견례를 하기도 때문에 결혼식 하기 전에 가족끼리 인사 트고 그래. 대면식이지 맞아. 대면식 그래, 맞아.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해야지 하시면 큰일 나요. 이런 거 아니야? 나 때는 말이야 상견례에서 잡았다고 이거지. 안녕하세요 누구 엄마 되는 사람이 올시다. 안녕하세요 누구 엄마 올시다. 앉아가지고 애들이 결혼하는데 어디 한번 얘기나 해봅시다. 맞아. 어른들끼리 장을 틀면 절대 안 돼요. 맞아. 맞아요. 그렇다면 상견례 꿀팁 이런 거 지키면 조금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뭐가 있다? 상견례 대화는 어른들이 주도를 해야 돼요. 아 맞아. 칭찬은 넣어줘도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지, 내가 칭찬하면 아 감사합니다 쭉쭉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은 직감이 온다 발로 확 옆으로 알아서 막아주시고 대화 주제를 황급히 돌려주길 바래요. 세 번째 기본적으로 근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뭐래도 아 요거 근데 중요해요. 진짜 어딜 가든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. 진짜 하다못해 할 말이 없더라도 요거 맛있지 않아요? 요거 하나로 그때도 우리 팁 알려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차라리 음식을 좀 빨리빨리 드는 그것도 게 괜찮아요. 너무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면 할 말이 맥이 다 끊기니까 그치, 상견례에서 딱 할지 말아야 될거 금지 발언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꼭 상견례 성공하시길 바래요. 화이팅! 화이팅!